안녕하세요, 위락입니다. 오늘 리뷰할 악기는 싱크뮤직에서 나온 싱킹 60 재즈베이스입니다.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초보자용 입문용 악기긴 한데 60년대 재즈베이스를 그냥 모티브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모델명이 붙은 것 같아요. 뭐 60년대건 70년대건 이렇게 뭐 어쨌든 올드 팬더 예, 그거에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었다 그런 개념이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외관으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넥 바인딩이 있고요. 보시면 넥 바인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재즈 베이스의 특성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어요. 네,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그런 그 초보자용 예, 말 그대로 이제 비기너들을 위한 예, 연습용 베이스고요. 그리고 특이사항은 보시면 뭐 여기 스트랩핀이 다른 애들은 여기 달려 있는데 얘는 그냥 살짝 밑으로 내려갔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이게 뭐냐면 그 중저가형 악기들 사용하다 보면 여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게 스트랩핀이 고정이 이렇게 빡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이게 연주하다 보면 이게 풀려서 베이스가 떨어져서 이렇게 베이스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아주 아주 간혹가다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밑으로 해놓으면 살짝 이제 그런 거를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가격대에 비해서 같이 그 제공되는 긱백이 예, 상당히 좀 괜찮은 수준이에요. 예, 막 흔히 말해서 아주 얇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뭐 살짝 쿠션감도 있고 일단은 겉으로 옆에 이제 두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감도 있어서 넉넉하게 넣고 다니기에 좋은 깃백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간단한 외관과 이제 악기 구매 시 이제 제공되는 깃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사운드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면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목소리가 좀 답답할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지금은 예, 좀 여러분들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예, 마스크 꼭 껴야 됩니다. 그래서 간단한 사운드 들어보시면 줄여도 저가형 악기들에서 그 흔히 나올 수 있는 그 톤을 다 줄였을 때 막 음들이 뭉쳐도 나오는 그러한 거는 많이 없어요. 예. 밸런스도 괜찮은 편이고요. 그리고 일단은 뭐 가성비가 좋아서 일단 뭐 30만원 이하 제품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한번쯤은 나오셔서 뭐 지금 이런 경기에 이런 불경기 혹은 이런 분위기에 나오라고 하시는 것 자체도 좀 제가 좀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몸 건강하시고 마스크 나는 오래 쓰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 한번 내셔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30만원 미만의 또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접하기 쉬운 괜찮은 브랜드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시크뮤직에서 출시한 그 싱킹 60이라는 모델을 알아봤는데 컬러는 네 가지가 있어요. 여기 썬버스트 그리고 또 뒤에 서프그린
그리고 검정. 아, 세 가지구나. 죄송합니다. 세 가지입니다.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예. 요즘에 좀 정신이 좀 혼미해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, 예, 제가 좀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이게 세 가지, 네 가지 헷갈리네요.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현재 출시되어 있고요. 상당히 저 뒤에는 소프그린 컬러 굉장히 이쁩니다. 예, 직접 보시면. 예,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마스크 오래 쓰셔도 상관없다.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